아빠, 나 방금 붕어 잡았어. 엄마 붕어찜 해주래. 구독과 좋아요. 제발요. 반갑습니다. 저는 짜잔 얼레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러시안 피싱 4입니다. 낚시하는 게임이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낚시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쫙 해갖고 쫙 물고 가면 쫙 당겼다가 다시 한번 감았다가 쫙 당겼다가 쫙 한번 도와줬다가 당겼다가 쫙. 튜토리얼. 게임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진행합니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튜토리얼 해봐야지. 좋았어요. 자, 샷! 난 도시 어부다. 요 정도 살짝 감아주고. 물었대. 이렇게. 만만치 않는 상대야. 땡겨. 땡겨. 야, 힘 좋다. 힘 좋아. 야, 힘 좋아. 힘 좋아. 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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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 좋아. 야, 힘 좋아. 야, 계속 감어.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와. 와, 야, 힘 좋다. 이거. 와, 힘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야, 와, 이거 대어 낚은 것 같아. 이야. 파이크. 오,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게 생겼는데. 싹,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3.5kg짜리, 68cm. 68cm만, 와, 제법, 야, 3cm가 요만하니까. 야, 제법 이만하네. 와, 야, 한내 몸통만한데? 이거 이만한데? 풀어주기. 트레이닝 완료. 모든 튜토리얼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일단은 여기 철수하자. 철수하고 선착장으로 가볼까? 뭐 눌러야 되지? 낚싯대를 버리려면? 잠깐만. 얘 낚싯대를 아예 버리면 안 되지.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아, 몰라. 들고 가자. 야, 들고 가자. 들고 한번 선착장 가서. 한번 눌렀는데 슬롯이 비어 있다고 안 돼. 보통 흔히 X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일단은 저기 그 보트 있는 데로 가서 보트를 좀 타고 다른 좀 좋은 데로 한번. 또 돈을 주면은 또 좋은 데로 그 사장님이 데리고 가지 않겠어? 백스페이스? 오우, 감사합니다. 체크 고사님. 자, 여기서 티켓팅을 해야 되거든요. 티켓팅. 선착장 들어가기. 티켓을 사야 돼요. 예, 모기호소 관리대여소 1일 버트 돼요. 2일 버트 돼요. 일단은, 요거 3원짜리 한번 사보지. 3원짜리 한번 사보고 가보자. 보트 탑승하기. 자, 여기 있습니다. 예, 티켓이요. 야, 근데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야, 3원이면. 야, 배도, 야, 내가 조종하는 거야. 야, 엔진 나쁘지 않고 소리. 뭐라고요?
이거 사실상 비추라고요? 이거 가지마? 아, 샀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아깝잖아, 이거. 티켓. 3원 주고 샀는데, 일단. 아, 여기 비추야? 이거 타고 나가는 거?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근데 나가는 게 티켓이 그것밖에 없던데? 에스지티님 어서 오십시오. 마크해요. 예, 마크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지금 오늘 영상 하나 올렸고. 야, 와, 잠깐만요. 잠깐. 자, 찌 건드렸거든 물고기가. 오케이,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핫스.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야, 퍼치. 퍼치. 오, 좋았어, 좋았어. 야, 퍼치 낚았어, 퍼치. 퍼치. 보너스 해피아웃, 총각음치, 찌낚시. 보관하기, 오케이. 어망이 넣었구요. 자, JAPSIG님, 어서오십시오. 레하, 반갑습니다. 새우를 낚는 낚시꾼입니다. 오늘은 저는 낚시꾼이 됐고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첫 채팅인데 오시자마자 사랑해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하니까 사랑해요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ESC 키를 누르고 맵 리스트를 클릭해 보세요. ESC를 누르고 맵 리스트? 이거 지도 말하는 건가? 내가, 여기까지 가볼까? 깊은 데까지? 팔로? 보시면 별이 노노. 맵이요? 야, 잠깐만. 야, 찌! 찌! 외물개. 외물개. 보관해. 외물개 잡았습니다. 근데 얘가 얄쌍하네. 8cm만 하네. 요 정도 하네, 요 정도. 매운탕 거리. 자, 던져놓고, ESC를 눌러서 뭘 보라고 그랬지? 지도를, 이거를 보라는 거. 모기호수. 입장, 이동하기, 구비 개울 치는 개울. 별 모양이 보이시냐고? 찌낚시 장비. 여기는 찌낚시 장비가 유리하다. 모기호수는 바텀 낚시랑. 올드버그 호수. 이런 다 잠겨 있네. 무제한 액세서는,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2.2원을 내라. 벨라야 강. 텐트 치면서 캠핑하면서 배도 타고 힐링하는 데네. 제가 여름에 제트스키 막 이런 데로 타러 다니는데 요번에는 방송 때문에 못갈것 같고 자주는 거의 뭐 1박 2, 2박 3일씩 이렇게 다니니까. 후오리 호수. 와, 나 이런 데 가서 막배 타고 진짜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 진짜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서 신라면 하나 딱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갑자기 신라면이니까 배가 고파지는데 저녁을 안 먹어서. 곰호수. 곰이 나타나나? 작은 강에 물방아를 건설에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수요. 잉어가 이물에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볼호프 강. 와, 이렇게 맵들이 많습니다. 맵이요.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잘 보시면 모기 호수와 올드버그 호수는 찌 바텀이 주된 낚시터이고. 근데 이게 바텀이 뭡니까? 바텀이 뭐야? 나 지금, 와, 이거 내가 오늘 좀 아침에 어떤 게임을 해볼까 해서 유이왕 다운받아 놨고 심즈 다운받아 놨고 요거 다운받아 놨는데 요게 조금 먼저 하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걸 딱 했었지. 아, 고요하니 좋은데. 엔진을 꺼야 돼. 들어가자. 그러니까 선착상에서 서서 낚시를 하라는 거지? 자, 왔습니다. 네, 부둣가로 들어왔고요. 어어어어어어어 보트 내리기. 일단 좀 자야 되는 이 저녁인데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관 같은 데를 들어가서 자야 되나? 좀 자야지 좀 체력이 날것 같은데. 아니 저녁 낚시에?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인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어, 먹고 갔어? 오, 잠깐만, 잠깐, 치 어떻게 됐어? 아, 먹고 갔네? 우차. 못 말려, 우리 아빠. 아주, 라면이 맛있구만. 오호, 잠깐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야. 낚시터 가면서 라면 먹는 게 이런 느낌이네. 야, 한 젓가락 뜰라고 하다가 못 뜨네. 오케이. 작다. 28cm. 아. 30cm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봐야 돼. 아. 아빠, 나 방금 붕어 잡았어. 엄마 붕어찜 해주래.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러시안 PC 4 이렇게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게, 잔잔하고 이 힐링 게임으로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수 있는 그런 흥미를 조금 주는 게임이거든요. 요 게임, 좀 추천하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못 가실 때 요거 게임하면은 진짜 좀 무언가를 정말 낚고, 막, 그러니까 낚고, 뭐 이런 거를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낚시하고 싶을 때마다 들어와서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레바. 뭐야? 벌써 영상을 다본 거야? 혹시 왕스킵한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영상도 꼭다 보고 가. 레바.